6월 12일 수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비자가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플랫폼 비자 B2B 커넥트를 오픈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기업 고객을 대신해 국제결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케빈 팔렌 비자 비즈니스 솔루션 책임자는 은행 간 거래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주요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자 B2B 커넥트는 리눅스 재단의 하이퍼 레저를 기반으로 부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은 12일 김영문 관세청장이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15차 한 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과 관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베트남 등 10개 나라로 구성된 지역 협의체로 1967년 창설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관세청장 간 개최되는 정기회의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세안이 우리나라의 2위 교역 대상이자 우리 기업의 통관회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인 만큼 아세안과의 관세 협력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해외 진출한 우리 수출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가 암호화폐 사용 증가에 따르는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벤자민 디오크노 총재는 특히 암호화폐가 테러 자금 조달로 이용될 잠재적 가능성을 감안해 필리핀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암호화폐 사용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 부총재도 교환수단 및 실제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 암호화폐가 지닌 한계, 그리고 명목화폐를 대체할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한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가상화폐 트랜잭션 거래 건수는 2017년 1억 8,918만 달러에서 지난해 3억 9,037만 달러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테라가 간편 결제의 차이를 제공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 차이 코퍼레이션과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및 사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이는 전통적 수익 모델을 개선해 기존 2에서 3%에 달하는 가맹점 결제 수수료를 보다 낮춰 지원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로 현재 국내 모바일 커머스 티몬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테라는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테라 얼라이언스를 적극 활용해 차이의 사용처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티몬 외에도 배달의 민족, 야놀자, 무신사 등 소비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다양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